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4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한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니케이가 오늘 1.1%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0.4%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대신에 지금 뭐랄까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락 지금 모습을 많이들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시장이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 1,124원. 근데 하락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결국에는 주말 간밤에 많이 올랐었다. 그 말이겠죠. 그런 안다면 지금 현재 1,124원대 조금 안정세를 조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0년물과 30년물은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중국에서 게임 승인 발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판호라고 합니다. 판호. 판호 발급 재개 소식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분위기도 있겠죠.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 일환이다. 그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얹혔던 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게임 승인 발급 재개 소식이 있었다. 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게임주들 자체가 뭐 실적이 잘 논다고 해서 그 게임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낙폭과대라는 그런 순환매 장세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한 다음에 사면 우리가 상당히 물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잇따른 해명. 뭐 오늘 이낙연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세가 조금 따랐고, 특히 뭐 보해양조 같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게요. 보해양조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한10% 정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얘기했던 것이 뭐였나요? 연관성을 부인했다라는 거 있죠. 다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늘 뭐 SG 충방, 흥국 이런 종목군들도 크게 빠졌고, 유시민 테마주에 대해서 그거 다 사기라고 명확하게 선을 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테마주 마찬가지로 남선 알미늄, 뭐 TK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SM 그룹 안에 계열사에 거기에 대표가 이계현 씨입니다. 사망 기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낙연 테마주의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주가는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해명은 했지만 우리가 또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신규적으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런 보양조, 그래 한, 뭐 대표적으로 한세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보양조,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 얼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하단에 있는 박스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1200원대예요. 12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2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두배 올랐습니다. 두배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빠지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건전한 조정 안에 놓여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2,400원에 1,870원 한번 빼보십시오. 얼마인지. 자, 2,400원에서 1,870원. 28% 빠졌거든요. 한 여기 한 30% 가까이는, 40% 가까이는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2,400원. 자, 그러면 한 1,000,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1700원, 1600원, 1600원대까지는, 1700원 밑으로까지는 한번 내려오겠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감안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 2400원에서 다시 1700원. 40분, 딱 40분 되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휘청거려줘야지만, 뭐랄까요. 밑에서 이제 투매가 좀더 형성되면서 반등파동,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도 사실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오늘 급락을 했다고 해서 뭐 무작정 팔지 마시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또다시 뭐, 행여나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면 안 되고, 1700원대가 무너지고, 1650원, 17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보양조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주정회사거든요. 주정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색다른 먹거리가 사실 없어요. 꾸준하게 매출이 나는 거예요. 이런 주정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 테마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매력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TK케미칼 이런 종목 딱 맞춰볼게요. T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받았군요. 뭐 1800원대, 1900원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해서 두 배까지 안 올랐거든요. 한80%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빠졌는데, 우리 요 기업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낙연 총리 테마주였는데, 결국엔 그걸 빼더라도 이 TK케미칼이라는 것은 스판덱스라는 소재, 또는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정지 테마주를 얘기를 할 때도 본연에 대한 전공을 잘 살린 기업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뭔가에 대한 테마가 붙는다면 그건 긍정적이고 뭐 호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본을 잇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이 붙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 부가적인 부분만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나쁜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물건보다는 저 사은품을 갖고 싶어서 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 결국에는 후회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은품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이 물건 자체가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홈쇼핑 보다가도 이 사은품 너무 많이 낀가 준다니까 우와 이렇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은품 집에 갖다 놓으면 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본연의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회사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일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이만큼 일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낙연 총리 테마주다, 이렇게 주가는 조금 더 오버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은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타미플루인데요. 글씨를 잘못 적은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북한 지원 소식의 강세,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가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 타미플루 관련 기업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정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말을 제가 계속적으로 해왔죠, 지난주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종목별 장세 시작됐어요. 자, 오늘 철도주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에코마이스터. 그죠? 현대로템은 보합이에요. 자, 가스관 관련주 안에서는 상강 이멘트가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안에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군 중에서 메디톡스, 코어링 티슈진 올랐고, 펄어비스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개별주 개별주 안에 개별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종목별로 잘 잡아야지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수급이 한쪽에 집중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에서도 먹고 살 것은 계속적으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종목군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업종으로 뭐 바이오 업종 갑니다, 이게 아니고 바이오 업종 안에 어떤 종목 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도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모든 언론사에서 다 베어마켓이 시작되었다, 미국장이 고가대 20%가 빠졌다,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는 거죠. 금요일 확인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빠졌을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는 빠질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베어마켓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베어마켓 이미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증시가 또 한번 크게 휘청거립니다. 그 파동 안에 지금 시장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 없고 결국엔 장은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안 좋은 상황 안에서 미국 장이 또 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셧다운 우려감도 있고, 지금 뭐 제롬 파월을 자르니 많이 그런 얘기도 있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결국 셧다운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냐,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무마된단 말이에요. 상쇄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꾸준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가져볼게요. 어때요? 지금 한번 바닥권역을 한번 다지는 갔더니 조금 더또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하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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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볼때한 200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 전에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1월 달에 내려올 것인지 그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한다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역 자체를 아직까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어요. 코스닥은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조금 더 높아요.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우리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수를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외국인 이제 조금 들어갈까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보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투신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빠졌어요. 이 부분은 윈도 드레싱 효과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관이 조금 더 주식 괜찮아요, 아, 주식 정말 좋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지금 주식 좋으니까 여러분 주식 하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현금을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은 제가 타미플루, 바로 신종플루 치료제, 독감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종목군을 한번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십자하고 에스텍파마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타미플루 관련주는 이 종목군들만 보시면 됩니다. 딴거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오늘 CTC 바이오 많이 올랐죠?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녹십자랑 일단 에스텍파마. 녹십자는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에스텍파마는 녹십자의 원료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유한양행은 자회사 유한화학이 타미플루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는 자, CTC 바이오는 SK 케미칼하고 같이 합작해서 타미플루 복제약을 개발했어요. VGX 엔터는 신종플루 신약을 개발했고, 화일약품이라는 회사는 타미플루 원료인 인산오호셀 타미비르 합성에 성공을 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타미플루 관련해서
꾸준히 뭐 인도적 지원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본다면 요한잔 마셔볼게요. 뭐 녹십자, 에스텍파마, 그리고 CTC 바이오 요 정도, 그리고 SK케미가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를 확실히 분석을 해보면 타미플루 관련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산된 생산품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백신을 보낼 때 가장 유리한 위치가 저는 녹십자로 봐요. 결국에는 현재 녹십자에 대한 주가 자체가 어때요? 고가 권역이 한번 큰 봉을 한 개를 여기서 만들고, 이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리거라고 했죠. 트리거를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이런 박스를 그리고 쭉 한번 뻥 오르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뻥 올랐는데 이 자리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깨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단에서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자리, 16만 원 밑으로는 우리가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다라고 볼수 있고, 요 자리 밑으로 지금 저가 권역에서 큰 거래량이 많이들 이루어지는데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주가를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파동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이긴 장기 평선 위로 올라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빠진 종목 보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이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타미플루 관련해서 한번더 뉴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에스텍 파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권역에서 많이들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브레이크 걸릴지 안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기업이 소화제 관련 업체거든요. 소화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이런 타미플루 관련해서 주가가 한 번만에 또다시 큰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루기에는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 에스텍파마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넘어갈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소화제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CTC 바이오 오늘 요게 특징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주가가 한번 반등했다가 그 마지막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바닥 권역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랐다는 것은 의미를 둘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꾸준한 하락세가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여기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금 한번 크게 빠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질 수 있을지 여부, 저는 다질 수 있다고 봐요. 많은 거래가 또 나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결국에는 타미플루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저보고 만약에 한 종목만을 찍으라면 저 녹십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만큼 요게 뭐랄까요?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녹십자만한 기업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은 타미플루 관련해서 이 종목군들 자체가 큰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런 테마성 재료가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다는 부분 감안했을 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조금 더 다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게임 관련주도 조금 같이 봤고, 그리고 정치 테마도 두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고, 그 타미플루 관련주 이렇게 한번 같이 봤는데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종목군들이 우후죽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계속적인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고, 지금 실적보다는 이런 기대감 자체 좀더 이슈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시장의 트렌드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좀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사면 안 되는 거 바로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부진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더꼭 판단해야 된다. 오늘도 니케이 빠졌거든요. 경기 민감주는 내포트에서는 넣지 말자. 지금은 생각보다는 짧게 그래도 뭐한달 내외로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공개 방송에도 오늘은 대부분 다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힘들죠.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많이 비시고요. 이런 저하고 함께 하시다 보면 또 즐거운 또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시고, 이제 정말 2018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일로 3거래일 남았거든요. 그건 마지막 3거래일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